접합에 주의하세요.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는 철암 지역이 그 환경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 많이 깨끗해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참 왼쪽에 이래 보시면은 다소 그 우중충한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 건물들은 그 옛날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막 이렇게 그 판단이 돼 가지고 어떤 건물의 현존 상태를 유지 보수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 20년 30년 전에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남동상가 옛날 철암역 옆에 남동상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봐.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뭐요? 이게 뭐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이런 걸 광산에 일하던 사람들이 들을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놨네. 아, 특이하네.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두 분. 이야,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좋아요. 해는 저 서둔데 나눠주는 사람 없고 둥근달만 바라보니 외롭기 하니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는 나팔고개입니다. 나팔고개. 옛날 그 강원산업에 댕기던 사람들이 월급을 나오면은 전부 술을 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팔고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정통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사시는 80 이상 된 그 토착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나팔고개가 어째서 나팔고개입니까? 이래 여러 번 교차적으로 여쭤보니까 그 1940년도 쯤인가 이쪽에 강산이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그 탄광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이 옛날에는 그 월급을 여러분 간조라고 했습니다. 간조. 간조를 때로는 쌀로 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나팔고개 근처에 술집이 뭐 세 군데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간조를 지급하면은 거기서 그냥 이 잘 집에 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예쁜 주모가 있었대나 뭐 어쩌대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거기 저 지금의 현재 나팔고개 그 위치에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나발을 불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뭐 많아지고, 월급만 타면 거기서 전부 나팔을 불어버렸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나팔 고개가 됐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고개의 유래 에 대해서 도깨비가 한번 파악한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팔 고개.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아이고, 해가 지는구나. 오늘도 태백에 해가 떨어지는구나. 자, 저쪽 태백산 방향에 여러분, 노랗게 저녁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 황혼 바람이. 아이고, 오늘 구문설 도대체 몇 번 지나가나, 이거. 야, 구문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야, 디디. 저녁에 으스름이 이 설금설금 짙어지고 있는 구문소, 요 앞에 보이는 구조물은 태백의 대표적인 구문소 지질대, 그 옆에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구문소 옆에 큼직하게 안에 전시물도 볼만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오시면은 구문소만 보시지 말고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요 구문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꼭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우유. 어허, 우리 아들님이 전화를 하네. 좀더 내가 해야지. 여러분, 오늘 태백의 하루도 저쪽 문수봉 쪽에 보이는 저 황혼역과 같이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바쁘게 지나셨겠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시고 또 내일 또 한번 열심히 생업에 건강하게 종사하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태백 하장성. 하장성 태구 근처가 되겠습니다. 슬슬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는데 도로가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태백도 그 나뭇잎이 파랗게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가 많이 길어졌네. 많이 길어졌어. 자, 6시도 되기 전에 캄캄 절벽이 있는데 7시가 다 돼가는데도 햇빛이 주변이 아주 괜찮구만. 적당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계셔야지. 꼴라닥 넘어가고 진이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7시네요. 7시 그림자 내 모습 거리에 헤매인다. 어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내리는 길목에 서성일 때 불 꺼진 창가를 바라볼 때 외로움만 달래기름에. 아, 태백 장성에도 으스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타우빌 옆에 동아 아파트 공사 현장이 수년간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멈춰져 가지고 태백 시민들을 좀 마음을 좀 무겁게 했는데, 다행히 어느 업체에서 지금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반가운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우빌 옆에 이게 뭐 200세대인가 뭐 상당히 규모가 큰데, 빨리 마무리가 돼 가지고 태백 황지 쪽이나 장성 쪽에서 좀 더 나은 그 주거를 희망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빨리 좀 분양이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태백 장성 금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맺습니다.